이제 하나둘씩 여행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장이 아니고 그냥 여행. 네. 열리는 곳까지 아까 말씀하신 데가 사이판? 사이판 네. 연말까지 네, 꽉꽉 찼다고 찼다고. 하던데요. 사이판 5일 동안 여행 가면은 3일은 호텔에만 있고 이틀 돌아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여행을. 근데 그렇게라도 가고 싶은 거야. 맞아. 너무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이라는 게 이제 국내 여행도 물론 너무너무 좋고 하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난다라는 그 국내 여행에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또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2년 가까이 참아가고 있는 이게 정말 곤욕이죠? 그렇게라도 가고 싶은 네, 그런 곤욕이죠. 생각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 주변 지인이 네네. 그 체코 프라하를 갔거든요. 갈수 있어요? 유럽 지금? 아, 가더라고요. 그 가기 전에 15만 원인가 정도 들려가지고 검사하고, 검사 싹다한 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또 검사를 한대요. 한 15만 원또 들여서. 또? 네. 이게 뭐냐, 비행기 표값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검사 비용만 30만 원. 항공권은 지금 싼데, 앞뒤 그렇죠. 검사 비용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30만 원 드리면 들어올 때는 괜찮고요. 그렇죠. 나갈 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도 하나? 그러니까 들어올 때또 30만 원 드는 거 아니야? 그런가? 60만 원 드는 거 아니야? 왕복 검사비 60만 원 아니야? 아,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어떻게든 맞습니다. 빨리 요 시국 잘 넘기고 우리 다 같이 뭐 예전처럼 자유롭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어딘가를 갈수 있는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자유가 돌아오는 그런 또 2022년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한 방송 네.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의 깁슨 어쿠스틱 기타 서던 점보 오리지널이고요. 저희가 이거 오리지널 컬렉션이랑 모던 컬렉션이랑 이 컬렉션에 대한 소개를 첫 시간에 그 J45 할 때, 월렛 맞아요. 모델 할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4시간 중에 3시간 연속 모던 하다가 마지막에만 딱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딱한대 들어온 서던 점보 오리지널입니다. 서던 점보, 남쪽의 점보라는 뜻인데 아까 했던 데 그대로 해줘요. 아까 잘 네. 하시던데, 왜? 서던 점보 오리지널, 남쪽 큰 놈. 원래 큰 놈. 원래 큰 네. 놈. 남쪽 원래 큰 놈. 네. 서던 좀 모르지나. 그렇습니다. 하도 이런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왜또큰 놈이야. 남쪽 큰 사람. 그렇지. 네, 뭐 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369만 7천 원으로 지난 시간과 가격대는 거의 다 지금 300만 원대 중반 비슷해요.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던 점보가 이따가 저희가 뭐 스펙 다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J45랑 스펙이 거의 똑같아요. 아니 네.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 스펙 표상에는 네 살펴볼게요. 369만 7천원 이게 지금 J45에 비해서 3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인 거죠.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 1.93kg, 두께는 118mm, 구프레 뒷둘레는 75mm이고요. Shape rounded shoulder dreadnought. 상판은 시트 가스프로스탑에 마호가니 축구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가 바디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헤드머신은 그로브 오픈백 헤드머신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너트는 본넛, 너트너비는 43.81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의 LRBX VTC 픽업이고요.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는데, 이 스펙표 상에서 다른 거는 헤드머신이 지금 이 J45 같은 경우에는 키드니 버튼이죠. 그룹 로토매틱 키드니. 그리고 이건 오픈백입니다. 그리고 너트가 이제 터스크에서 본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스펙표 상엔 차이가 없는데 얘는 좀 다르게 실제로 생겼어요. 디자인을 보면은 픽가드 지금 다르죠. 네. 네, 픽가드가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이 그리고 바인딩. 네, 그 요쪽에 바인딩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네 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넥 바인딩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봤을 때 여기 플라이 수가 다르죠? 네, 요거는 이제 세 줄, 네, 세두줄 줄. 들어가고 이건 두줄 들어가 있고 네. 요거는 한줄 요렇게 들어가 이건 두 있고 줄두 들어가 줄 들어가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쪽에 이제 인네이가. 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얘는 골드에다가 여기 표식 있는데 얘는 자개에 없고요. 그리고 여긴 닷인레이에 네. 이쪽에는 좀더 화려하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차이. 이게 약간 고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요쪽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렸어요.
써든 전보인데 왜 40으로 똑같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써든 전보가 저는 이제 뭐 바디 쉐입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써든 전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소개될 때 1942년도에 처음 소개될 때부터 J45의 디자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애초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스펙이나 사운드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차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J45 디럭스 모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SJ라는 이제 그 바디 쉐입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SJ라는 게 늘 스몰 전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써던 전보 같은 경우를 SJ라고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거 이제 우리한테 약간 혼란을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왜 SJ인데 드레드넛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렇지. 이게 지금 써던 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랑 완전히 같은 쉐입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J는 스몰 전보를 일컫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써던 전보 오리지널은 J45랑 그러니까 이게 깁슨 포럼이나 구글 해봐도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 두 모델이, 이런 그렇죠. 아예 컨텐츠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30만원을 더 주고 디자인적인 좀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라면은 써던 전보로 가시면 되겠고, 그냥 나는 플레인하게 뭐 굳이 그 30만원에 해당하는 디자인값 지불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요대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똑같은 스트로크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사운드적으로도 혹시 차이가 있는지 그 네. 체크를 스트로크 하나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DX라고 해서 그런가? 왜 더 좋게 들리진 않아? 괜히 고급지게 느껴지네.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알이 굵고 이게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느낌. 좀 딴 거 쳐볼게요. 이 쳐볼게요. 아, 소리 좋아요. 네. 다르네요. 이게 약간 사운드가 더 좀 더 입자가 작아요. 거침이 좀 덜해. 이게 좀 더 직관적인 사운드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네. 같은 기조인데 얘를 한번 채친 사운드 같아요. 맞아요. 살짝 입자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이거는 시리즈가 이것도 오리지널 시리즈. 이거는 모던 컬렉션. 이건 오리지널, 오리지널 시리즈. 컬렉션. 네. 아~ 다르네. 다르 좀 다르긴 다르네. 오리지널 시리즈는 제이사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렇죠. 아. 사운드 성향은 다르긴요. 이쪽이 조금 약간, 더 네. 약간 달라. 진짜 말 그대로 그 정말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딱 디럭스해진 느낌. 어, 예. 이게 선글라스를 꼈냐 안 꼈냐의 차이. 약간 그러네. 그 느낌인 것 네. 같아요. 약간 이쪽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입자감이 조금 굵으면 요거는 그거 한 번 더 걸러내 살짝 부드러워진 사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네, 핑거 계속 들어볼게요. 네. 기존 똑같죠? 좋아요. 맞네, 이게 훨씬 더 좀 델리케이트하네. 네, 맞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깔끔하네. 너트랑 이거 때문에 그런가? 소리가 약간 다르긴 하네요. 네,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나머지 디자인들은 소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있어봐야 요 정도. 그죠. 네. 바디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재질도 똑같고.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 중에서 30만 원 더 주고 사겠다? 안 사겠다? 전 사겠다. 사겠다. 30만 원 더 주겠다. 명호 씨는? 아, 그쵸. 네. 약간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가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사운드에도 약간 있어. 약간 있어. 그 만족도가 살짝 있어. 미묘한지만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느낌 있네. 약간 그 어차피 그 되게 심플하게 끓여낸 맑은 곰탕이긴 한데 그래도 후추라도 조금 더 뿌리고 파라도 좀 더 넣은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디럭스하게 먹는 느낌. 그렇죠. 좋습니다. 깍두기 국물도 살짝 넣어. 좋네. 아 배고프네. 약간 요 정도 느낌.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 요거는 좀 뭐랄까 오픈된 거 좀 쳐보겠습니다. 네 저희 곡 중에서 어떻게 살래? 네 어떻게 살래? 한번 달리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게 정은 밴드 정규 1집 더블 타이틀 중에 한 곡이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평소에 치는 디스트로크 네. 디스트로크의 곡과 이 어떻게 살래 이 곡이 두 개가 이제 더블 타이틀이었던 거예요. 이 곡은 저희가 G키를 가장 좀 극단적으로 코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집중해서 만든 곡이죠? 표출해서 네. 만든 곡이에요. 기타 재밌게 하려고.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어쩜 채널에 네. 이 G스트로크를 저희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요 혹시 스트로크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저 여기 카드 달아드릴게요. 최근에 올라온 어쩜 사람들이 그러잖아. 레벨 급발진하냐고. 왜 레벨 급발진하고 있다고. 왜 갑자기 강의 레벨 급발진하냐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살래 한번 시원하게 달려봤고요. 자 오늘 요 오리지널 컬렉션의 서던 점보 J45 인듯 J45가 아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뭐랄까 그러니까 J45와 완전히 같다고 본다면 같은데 또 다른 거를 또 잡아내기 시작하면은 또 꽤 많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기타 J45 디럭스 버전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J45의 부캐라고 드리겠습니다. J45 부캐 알겠습니다. J45 부캐인데 부캐가 본캐보다 레벨이 더 높아. 그렇지. 그 느낌이죠. 네. 저는 그때 이제 J45 스탠다드에다가 잘 끓여진 맑은 곰탕 이렇게 드렸었는데 플러스 깍두기 국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8점 많이 나왔어요. 네,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사운드 편의성에서
그러니까 저 지금 J45랑 점수 차이가 꽤 나요. 그러네요. 많이 나는데? 사운드도 올라갔고 가성비도 올라갔고 편의성도 올라갔고 디자인도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네. 1점씩 올라갔어. 4점.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는 그 30만 원 차이가 진짜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차이 근데 많이 나는구나. 이게 뭐냐면 여기가 거의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씩 다 툭툭툭툭 올라온 느낌이에요. 저는 진짜로 얼마 차이가 안 날 줄 알았거든요. 명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점 올라갔어요. 맞아요. 1점 올라갔어요. 다 똑같고 사운드만 딱 1점 맞아요. 올라갔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J45가 약간 꽉 찬 74였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하나 다 좋아진 느낌이에요. 저는 인우가 선글라스 끼면 정말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J45와 서던 점보에서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꽤 많이 났어요. 4점이 차이 나네. 네. 이렇게 차이가 날 건 사실 아닌데 뭐랄까, J45가 약간 여기서 좀 이렇게 꽉 눌려져 있던 게 지금 서던 점보에서 툭 하고 터진 느낌이에요. 네. 레벨업이 된 느낌. 벌크업했네. 네, 2018 서던 점보 저희가 딱 3년 전에 했던 모델, 그게 그때 당시에 8.5를 받았단 말이에요. 명호 씨는 주둥이 풀린 분무기.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깁슨이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도 되게 그러니까. 호평을 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이 스쿼드가 훨씬 더 이득인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때 당시에 85도 했잖아요. 네. 네, 45도 약간 이제 스쿼드 85.0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J45 스탠다드를 8.0을 주고 이거는 8.5를 줬던 그걸 이제 74를 그 주고 77을 주고. 그렇지. 네. 나는 이제 사운드가 하나만 올라갔는데 네. 저는 약간 투두두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그 약간 이게 그 다음 레벨로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귀가 좋네. 그런 건가? 자, 서던 점보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레벨 차이가 이제 네. 나는 기타고 명음 씨 입장에서는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약간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총점이 74.5에서 77로 와우.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서던 점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의 기타네요. 자, 오늘 서던 전부 오리지널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단순한 J45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실한 그런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던 컬렉션에서 오리지널 컬렉션까지 총 4대를 다뤄봤는데 다음번에도 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기타들 모아서 스쿼드 리바이벌과 또 빈칸 채우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크우드 네. 스쿼드 리바이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우리 정성화 군과 함께 그렇죠. 했었던 네, 성화정 시그니처 모델 정성화 없이 성화 없이 저희가 스쿼드 저희끼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이크우드로 돌아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